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냈죠? 네, 지난번에 어떤 나라로 여행했었나요? 바로 시리아였어요. 오늘은 또 어떤 나라로 갈지 매우 궁금하다고요? 오늘 떠나볼 나라는요, 아주 큰 피라미드가 있는 나라예요. 피라미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우리 지금 이집트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건 이집트의 국기예요. 이집트는 피라미드가 유명하죠? 피라미드는 고대에 지어진 건축물이에요. 이건 낮에 본 모습이고요. 이건 밤에 본 모습이에요. 멀리 낙타가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낮에 보나 밤에 보나 다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와 봤어요. 와, 정말 멋진데요? 이건 벽을 자세히 본 모습이고요. 이집트 벽에는 이렇게 다양한 기호와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답니다. 이건 스핑크스라고 하는 건데요. 사자의 몸에 사람의 머리가 달린 상상 속 동물이라고 해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캄캄한 밤을 아름답게 빛내주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낙타의 모습인데요. 예쁜 옷을 입고 앉아서 쉬고 있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모습을 그려볼 거예요. 함께 멋지게 그려봐요. 먼저 땅을 표시하고 앞에 주인공인 낙타와 사람을 그리고 배경에는 피라미드를 그려볼 거예요. 지금은 눈으로만 확인해 주세요. 얼굴, 목, 몸통, 다리, 앉아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낙타 옆에도 사람을 그려볼 거예요. 얼굴, 목, 몸, 손, 발, 사람도 앉아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다 했으면 이제 자세하게 표현해 볼게요.
피라미드는 연하게 그려봤어요. 이제 무늬도 표현해보고 지우개로 연한 선들을 지워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멋지게 칠해보세요.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오늘 수업은 어땠나요? 낙타와 사람과 배경에 피라미드까지 그려보았어요. 낙타가 앉아있는 모습을 그려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서있는 모습을 그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말의 다리와 비슷하게 표현하면 된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